long and you try. Come on, come without a need. 마음 맞는 대로. 자, 느낌 대로 한번 그래. 자, 가고 있어요. 키가 좀 더 많이 자란 것 같고. 안 자라. 와. 와. 코어 뮤직팬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울산입니다. 저희 미니 5집 예스가 코어 뮤직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안아줄게는요, 레게톤 스타일의 장르의 곡으로 강렬한 리듬과 감성적인 멜로디가 조화를 이루는 곡입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안아줄게 많이 들어주시고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골든차일드 미니 5집 예스는요, 긍정적인, 바로 예스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멤버들 모두가 예스맨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긍정한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고자 앨범에 여러 곡들을 담아봤습니다. 브리드를 좋아합니다. 아, 브리드 좋죠. 브리드 좋죠. 이유는 굉장히 리듬이 재밌고 신나고요. I wanna breathe 내 숨결처럼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정말 이 숨을 사랑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게 정말 좋고 신박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영태 형과 함께 총을 다루는 신이 있었는데, 저희 둘 다 총을 처음 만져보다 보니 이제 잡는 그립법도 잘 모르고 이제 서로 어떻게 영태 형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굉장히 그 잡는 모습조차도 굉장히 서로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조금 황폐화된 도시를 그 표현해서 조금 이제 연기를 특수 효과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씬을 다 끝나고 이제 거울을 봤을 때 코 주변이 완전 다 핸드처럼 검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리얼이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무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골든차일드가 이번에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안무 스타일을 바꿔서 도전을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안무도 굉장히 멋있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안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번 킬링 파트는 아무래도 동현이의 스테이 미가 이제 그렇죠. 그 제시와 함께 동현이가 보여줄 겁니다. 5, 6, 7, 8 스테이 미. 네, 저희가 리허설 무대를 준비를 하는데, 저희 신발 뒷 자크가 내려가면서 신발이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이제 태그에 허리에 떨어지게 됐는데, 네, 괜찮으시죠? 아, 네, 괜찮습니다. 너무 건강하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튕겨져 나갔는데 제가 죽으러 갔습니다. 저희가 차일드스러울 때는, 저는 오늘 느꼈는데,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때 멤버들이 다들 이제 속에서 나오는 좀 순수한 뭐라고 이제 기쁨이 나올 때 다들 조금 차일드 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문득 들었습니다. 애기들처럼 울더라고요. 나 차일드 몇 퍼센트죠? 차일드? 저는 99. 한 50인 것 같아요. 반반? 네. 아직도 50. 아직은 그 완전 성숙한 어른은 아니기 때문에 50대 55 생각합니다. 네, 엑소 선배님들의 12월의 기적 중국어 버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까진. 아, 좋네요. 좋다. 저 태그 있습니다. 워샹치나필. 저 거기 가고 싶습니다. 네, 요즘 같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또 해외 팬분들을 만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 팬분들을 만나러 가고 싶다 할 때 저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완전 맞죠?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대가 화려하고 그리고 멤버들의 춤선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완전 멋져입니다. 제구장이 이유가 뭐죠? 이유는 일단 이제 숙소에 돌아오면 다들 편한 공간이기 때문에 다들 서로 막 장난도 많이 치고 얘기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유잼이다. 이유는 골든차일드의 케미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골든차일드가 굉장히 또 재밌는 그룹이기 때문에 저는 유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아마 멤버들도 스케줄하면서 맛있는 밥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기 다른. 손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대열형이 있고 굉장히 안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감성 대박. 사실 다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눈 오는 날이 가장 감성에 젖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 때 굉장히 따뜻해지고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크리티 섹시. 얼굴 천재. 미나미션. 성대미남. 보이지 않고 들리기 때문에 저랑 같은 보컬로서 골든차일드를 빛내고 있기 때문에 성대미남을 해봤습니다. 성수 남자. 데뷔 초 때는 10명 모두가 되게 앳된 모습들이었다면 지금은 되게 성숙해져서 음악 분위기에 따라서 되게 멋진 남자로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장 출신? 왜죠? 네, 제가 한 번씩 장준이 장난을 치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장준 씨? 네, 그래서 이장준 씨로 됐습니다. 해피니스. 굉장히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해피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작. 1, 2, 3, 4. 5. 저희가 한번 그림 등그림을 맞추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등그림의 작자는 바로 블루투스입니다. 제가 그린 대로 다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밝히는 대로 반박자만 드릴게.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정답. 자, 간다. 자, 시작합니다. 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정민이 형 목소리. 아, 벌써 그리는 거죠? 김기영. 진짜 너가 중요한 거야. 응. 다들 눈이 어떻게 생겨? 승민이 형 봐. 그러니까 눈이 어디가 있는 거야? 지범이 진지해. 자, 거울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뭘 그린 건지. 뭘 하겠지? 뭐고 있냐? 자, 느낌 느껴지지? 네. 난 다 그렸는데? 다 그렸다고요? 다 그렸다고요? 아니, 벌써? 네, 잘 그리지 않았나요? 저 소리만 들리는데. 이게 뭐야? 못돼서 한 번 더 해줄게. 형님 내가 그리고 싶은데 왜 그래? 다시 가세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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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덧대서 갑니다. 자 준비 천천히 그려보자. 천천히 그려보자. 꾹 눌러서 그려봐. 오케이. 자 간다. 시작. 뭔가 내 옷에 묻은 느낌. 그냥 나 다시 오케이. 아 잠깐 풀었어 이제. 저 얘기하고 있어요. 한참만 뭐 하는 거예요? 뭐 세계가 짝대기. 자, 블루투스 됐나요? 연결됐나요? 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옷 좀 입혀주라. 아, 옷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옷이 있네 여러분. 전 잘할 수 있어. 뭐야 이거 하고 있는 거지? 오. 비슷한데? 오. 그래. 그리고 왕한 거 같은데? 형님 방. 오 비슷해 비슷해. 똑같아 똑같아. 아 됐나요?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저희 팀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팀 하나, 둘, 셋, 짜잔. 이거 잘 그리지 않나요? 오, 얼추 비슷한 줄 아네. 근데 표정이 있는 저 친구. 어, 너 어떻게 민호가 나온 거야? 야, 야, 찍찍 그린 거 뭐야? 뭐야? 이거 왜 그린 거야 이거? 그래서 난 고양이라는데. 이거 찍찍 있는데. 어, 찍찍 이거 코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맞지? 와, 얼추. 어, 그럼 이게 원본이 어디 있어 원본? 뭔가 정관이 주찬이 형이 맞췄어요. 이거 야 이거 내가 제일 정확한데 이거? 아 이게 정답이야? 어 그렇죠. 아, 아, 네. 아 근데 비슷한데 잘 그렸다. 잘 그렸죠. 아, 많이 그렸다. 아니 거의 정답인데 그냥. 어? 아 근데 괜찮네. 감사합니다. 난 괜찮았고요. 한 99 정도 내가 맞았고. 어 일단 이거는 저쪽 팀 그리는 거 한번 봐봐야지. 오케이, 네, 세대가 네. 결정될 것 같아요. 네네. 어, 오케이 저는 일단 나왔죠.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전! 도전하겠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그려줬어요. 되게 안 좋은데. 표정으로 그리시네요. 오. 장난 아닌데요? 저게. 저게 시작부터 하네요? 시작부터 망했는데. 온몸으로 그리시네요. 저게, 아, 저거를 그리실까요? 과연? 네. 저는 21세기에요. 이거를 뒤로. 이렇게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아, 마지막으로. 따라. 네, 따라서. 자. 캐치고 얇게 하면 더 되게 잘 느껴질 텐데. 그쵸. 오케이 재현이 끝났죠? 어 저도 끝났어요. 그리고 있어? 뭐야? 뭐야? 다시 그릴게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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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있구나. 오! 공격군! 세상 리뷰 시작해야죠 이제! 어? 과연 그렸어요? 괜찮았어? 마음에 맞는 대로 느낌대로 한번 그려주세요. 자 가고 있어요! 아 그거예요. 오 그렇지 그렇지. 이게 뭐야 근데? 어? 어? 정글이 좋아요? 야 오 안 되면 친구 가위바위보 오케이! 안 되면 친구 가위바위보
한번 이거 어때요? 좀 약간 걸로 우리한테 칭찬한 게 시기주기 한 명씩 전담마크 해서 뭐 예열 성현 장준 동현 이렇게 해서 칭찬 한마디 한 감동 먹을 만한 칭찬 저희가 뭔가 기분이 나쁘면 바로 옷들 벗어야 돼. 네. 좋은 칭찬을 주세요. 일단 오늘 성윤이 가죽자켓 너무 인위적이네요. 너무 MSC 청바된 것 같은데 많이 갔어요. 그리고 요즘 했던 이 파마머리 너무 잘 어울려. 소원이 아닌데 저 잘해진 것 같아요. 맞겠습니다. 감동스러운 칭찬 한번 들어보나요? 그리고 오늘도 1위 했을 때 또 성윤이하고 딱 오래 지낸 그 세월이 네. 너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같이 힘들게 생활했던 게 기억이 나와서 힘들게 생활했던 게 힘듦을 다시 기억해요. 저 그 지원 저는 성윤 때문에 그 시절을 거의 견딜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참 기회가네요. 제가 장준이 형한테 하면 되나요? 일단 저희 팀에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큰 에너지를 불어넣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장준이 형이 우리 팀 제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제 조직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장준이 형이 되게 잘생겼고 그리고 또 무대에서 굉장히 빛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멋진 랩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오케이. 좋아. 이렇게 되죠. 지한이 바로 질문해주세요. 너 잘해야 된다. 네 유찬이는 일단 엎드려. 왜요? 유찬 일단 감성 노래 보컬리스트로서 최고의 감성한 가수라고 생각하고 요즘도 이제 주찬이가 저는 솔직히 주찬이 무대 위에서 정말 잘생겼다 생각합니다. 엎드려! 무대 위에서? 무대 위에서! 무대 위에서! 일단 저도 잘못했는데 장난으로 얼굴 천재라고 장난! 진심이야! 거기서부터 뭔가 문장이 잘못됐어요. 진짜 진심이었어? 진심이야 나! 아 저도 그런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자 이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치 아리였습니다.